치킨은 원래 맥주랑 같이 먹어야 제맛인데. 김봉삼 TV. 안녕하십니까, 김봉삼입니다. 여기는 거제구요, 거제 중림해수욕장입니다. 지금 해가 지고 있는데 선셋이 너무 이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해가 저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후 4시 20분이고요. 해가 빨리 지네요. 차박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와이프하고 같이 왔고요. 애기들은 저희 장모님 찬스를 썼습니다. 보시면 제 혼자 왔을 때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감성이. 와이프가 또 막 또 이쁘게 해가지고 하고 싶다 해가지고 꾸며놨습니다. 나와줘 좀. 너무 이쁩니다 지금. 이 초는 가짜입니다. 가짜 초. 건전 지나면 불 들어오는 겁니다. 7, 6, 5, 4, 3. 예쁘다 예쁘다. 한다 한다. 오빠야 조금 왼쪽으로 조금 더 와봐. 됐다 됐다. 6. 우리 좀 숫자 너무 떨어졌다. 나 쪽으로 기대.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볼까? 너무 우리 가까이에. 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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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오빠야 조금 왼쪽으로 와. 조금만 더 커튼에 가. 됐다. 7, 6. 아 내가 이상하게 나왔어. 너 이쪽에 앉아. 7, 6. 아 너무 예쁘다. 이게 진짜 차박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에 드는 곳에 차를 대놓고 즐길 수 있는, 뭐 안 자더라도 차크닉이라고 하죠. 너무 좋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많이 안 계시네요. 저기 보시면 텐트가 몇 개 보입니다. 캠핑카도 있고요. 마스크를 이렇게 벗고 바람을 쐬니까 뭔가 좀 벌거벗은 느낌? 네, 좀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이 왔네요. 안타깝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쭉 걸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맛있겠네. 아, 나는 이게랑 뭐 해야 되겠지? 이 치킨무가 맛있어. 이거 그 국물이. 장소 짱이다. 어떻게 내가 이런 데를 찾았지? 와. 인정해라. 와. 와. 이 차박이구만. 와 진짜. 일단 오늘 컨셉이 약간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하자였기 때문에 뭐 만들어 먹고 뭐 이렇게 고기로 굽고 고민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먹기로 했습니다. 치킨은 원래 맥주랑 같이 먹어야 제맛인데 치킨은 원래 맥주랑 같이 먹어야 제맛인데. 치킨은 원래 맥주랑 같이 먹어야 제맛인데. 제가 치킨은 원래 맥주랑 같이 먹어야 제맛인데 제가 고막 때문에 지금 못 먹고 있습니다.
와, 뭐 이렇게 크노 이거. 통 큰 치킨. 통이 큰 거 아닌가 봐. 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해가 들어가면 이제 어둠이 찾아올 테고 이제 서서히 추위와의 싸움을 시작해야 되겠죠. 아, 여기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자, 이제 어두워지면서 좀 쌀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불을 붙여야 되겠죠. 불을 피워서 분위기도 업 시키고 또 따뜻하게 있으면서 또 불멍 때리는 재미 시작하겠습니다. 야, 확실히 불이 있으니까 안 뜨겁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안 움직이지, 안 움직이지. 카메라 속에 카메라. 김봉삼 TV. 예, 맛있겠네. 기가 막힌다. 와. 이제 밖에 정리를 다 하고 찬으로 돌아왔습니다. 들어와서 자기 전에 재밌는 영화 한 편을 보고 그렇게 자려고 합니다. 약간 외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공포 영화를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스릴러 영화를 하나 찾아놨습니다. 이거 여기서 보면 200%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오늘 또 혼자 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따뜻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짠! 저희 소등해 주세요. 영화를 시작했습니다. 자, 불을 끄고. 아, 분위기 좋은데? 재밌게 보겠습니다.